안녕하세요. 펍지에서 아케이드 기획을 담당한 김대곤이라고 합니다. 아케이드는 유저 여러분들이 그 진지한 BR들을 즐기다가 아주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모드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어요. 플레이어분들한테 오아시스 같은 느낌, 휴식처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아케이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들은 건플레이 실력을 좀 더 연마하고 싶다라든지 플레이를 통해서 경험들을 좀 더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펍지의 배틀로얄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임입니다. 좀 더 유저들이 게임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펍지만의 재미를 잘 살린 게임 모드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케이드는 배틀로얄하고는 좀 색다른 모드지만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게임 플레이를 유저분 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경험의 일부 또는 확장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건 플레이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TDM 개발할 때 제가 이제 플레이하면서 마음껏 총을 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배틀로얄의 건 플레이적인 재미만을 강화된 모드를 한번 개발해보고 싶었고 유저로서 또 플레이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케이드는 TDM에 되게 중요한 기능을 넣었는데요. 바로 난입 시스템입니다. 난입은 이제 흔히 말하는 게임 중에 본인의 팀 또는 상대 팀의 결혼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기능인데요. 처음에 쉽게 생각했었던 부분은 재접속 처리가 돼 있으니까 난입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던 건 사실이에요. 코드를 분석해보고 뜯어본 결과 재접속은 또 재접속만의 처리가 따로 돼 있는 거였고 이것을 난입으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분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아케이드를 좀 더 편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거기에 개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습니다. 팀 데스매치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펍지만의 건플레이를 재미있게 즐긴다고요. 배틀로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펍지만의 팀 데스매치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팀 데스매치에서도 케어 패키지가 나오는데요. 이는 스폰킷에서 착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획득하여서 혹은 케어 패키지를 중심으로 전투가 일어나면서 더욱 재미있는 팀 데스매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요. TDM에서 체력 회복 수단이 부스트 게이지밖에 없거든요. 이 부스트 게이지는 킬을 할 때나 어시스트를 할 때 획득을 할 수 있게 되고 비전투 상태에서 이 부스트 게이지를 사용을 해서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펍지만의 특성 중에 렛지그랩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 건물을 올라가서 총기를 쏘거나 혹은 벽을 넘어서 상대의 뒤를 치거나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팀 데스매치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또 펍지 팀 데스매치에는 총알이 무한정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죽여서 상대의 시체 박스에서 루팅해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역시 또 펍지만의 재미라고 느꼈고 또 펍지만의 특색을 가져오고자 시체 박스를 그대로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리스폰 시스템인데요. 리스폰을 하자마자 내가 적을 죽일 수 있는 케이스, 적이 태어나자마자 나를 죽일 수 있는 케이스를 방지하는 것을 우선 최대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어느 시점에 태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특정 지점에서 계속 리스폰되는 시스템의 경우 맵상에서 유불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저들이 부정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배제하고자 했고요. 맵 안에 그 리스폰 포인트가 각지에 분포가 되어 있고 적이 근처에 없는 리스폰 지점을 추린 다음에 아군 근처에 있는 지점을 추려서 그 부분의 지점을 리스폰 지점으로 찾고요. 아군이 고립된 장소에 있는데 적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곳에 리스폰되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경우를 최대한 제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의 후방에서 태어나서 상대의 뒤를 칠 수 있고 그렇게 전선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배틀로얄의 경험과 팀 데스매치에서 연습하는 경험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틀로얄에 있는 전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사내 테스트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의 팀 데스매치 전장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맵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각자 맵만의 개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빅캔디 포드보스토 같은 경우는 큰 다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저격전으로 주로 예상되고 산옥의 독 같은 경우는 중앙 컨테이너를 두고 골격총으로 싸우는 전투가 주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예상을 하면서 기획을 했고요. 유저마다의 저희 취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맵별로 나타날 수 있게 맵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펍지 팀 데스매치는 물론 건플레이에 집중된 매치지만 기존 배틀로얄에서 생존 우선시하는 유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총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 더 활용할 수 있고. 원 없이 총을 써볼 수 있거든요. TDM에서 배우는 총기 실력을 갖다가 VR에 가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 전투에서는 누구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쏘는 스킬이나 그런 전투 스킬이 부족한 플레이어분들한테 좀 재미있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데스매치 모드를 통해서 적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구나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고 익숙해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가될 모드들에서는 다양한 배틀그라운드의 재미요소, 게임 메카닉들을 플레이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드가 서비스되더라도 아 이건 배틀그라운드에서 만든 모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시면서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케이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인 것만큼 좀 더 펍지를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단순히 아케이드가 스낵이 아니라 배틀로얄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오픈 디벨롭먼트 게임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팬 여러분들이 피드백 많이 주시면은 그런 피드백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